마을방송 와보숑TV의 안영순입니다. 오늘 와보숑은 성북의 자랑 성북천 가에 와 있는데요. 오늘이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일명 불타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이 불금에 우리 성북구 주민들은 어떤 분들과 어떤 자리를 즐기고 계신지, 또 어떤 만남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불금에는 어떤 사람들이 좀 그리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그 손님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차를 잠깐 세우고 성북동 그 유명하잖아요. 같은 서울 시민으로서도 성북동 막걸리 간판을 보고 야 우리 여기서 한잔 하자 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여기 성북에 살고 계신 분은 아니시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구로구에서 왔어요. 굉장히 멀리서 A공동. 오셨습니다. A공동. 아 반갑습니다. 네. 성북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밑에 보니까 참 개천이 잘 돼 있고 그 오리를 보고 참 자연과 함께하는 그 성북 시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 네 오리도 오리다. 어떤 분이랑 함께하고 계신가요? 친한 언니랑 같이. 친한 언니. 아 네. 친구 같이 보이는데 친한 언니, 친한 언니분이랑 함께 하고 계시고요. 보통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술자리 함께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해요. 아 그러세요? 보통 금요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금요일은 그냥 뭐 언니랑 치맥하거나 카페 가거나? 네, 아 이 언니랑 치맥하거나 카페 가시거나 언니랑 자주 놀아. 네, 불금을 치맥과 카페와 함께. 네, 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 사이인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만나시면 어떤 얘기들 많이 나누세요? 네, 언니는 결혼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동안 있어. 저는 이제 저한테 뭐 연애 조언이나 회사에 가면 조언이나 얘기들 많이. 아 연애 조언이나 회사에 관한 조언이나 이런 거 좀 받고 계신데 연애 조언은 잘 해주시는 엄청 잘해주시죠. 아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금요일은 가족들이랑 많이 보내요. 아 가족들이랑 함께. 예. 아 네. 금요일은 빨리 들어가야죠. 원래는. 아 그러세요. 원래는 그렇게 보내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금요일은 가족들이랑 보냅니다. 아 오늘은 어떤 특별한 날이신가요? 아. 아이 설명하기 힘든데요. 아, 네네.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다가 이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페어웨이거든요. 성별의 자리. 네, 성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남녀노소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북동 막걸리, 아무튼 성북이니까 여기는 되게 그 뭐 영국쟁이들, 일단 영국인들도 많고 영화쟁이들, 영화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소통의 장도 사실은 되고 만남의 장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뭐 문화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하고 뭐 정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그 갑론을박 뭐 심하게 뭐 이렇게 서로 뭐 논쟁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뭐 세상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담론을 하죠. 남녀 얘기하고 사랑 얘기도 하지만 세상이 힘드니까 이놈의 세상이 좀 밝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불타는 금요일에 그런 얘기도 하고 멋지네요. 되게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